그 문제가 될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제가 보기 한반도 리스크보다 윤석열 리스크가 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평시에 우리 한반도는 안보적인 메커니즘에서는 위기 관리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역대 진보 보수 정부 할것 없이 안보가 불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기 관리 측면에서 계속 살얼음판 가듯이 조심조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위기가 오면은 바로 경제에 영향이 가니까. 그래서 사실 전에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회의를 해보면 그때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의제 같은 걸 어떤 걸할 것이냐 이런 토의할 때도 예를 들면 한미 연합 훈련을 의제에서 빼야 되느냐 여야 되느냐 뭐 이런 토의할 때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여 줬어요. 왜 그걸 빼게 되면 한미 연합 훈련을 빼게 되면은 당장 미국이 싫어하고 또 우리 보수 우리 국가적으로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가야 되겠다. 그 하나하나 의제를 살얼음판 가듯이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은 어때요? 그냥 내지르니까 그것이 바로 위기로 와버리는 겁니다. 위기 관리 측면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안보를 다룰 때는 살얼음판 같듯이 조심조심 조심 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살얼음판을 그냥 뛰어가다가 빠지는 그런 꼴이에요. 조심을 안 하고. 그래서 사실은 위기 관리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이 영상을 누구보다 우리 신입 당원과 함께 대통령님께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네. 않을까? 위험한 발언인가요? 아니요, 보셔야죠. 사실 이걸 보, 기본 공부부터 좀 하셔야 될 대통령, 것 같지 윤석열 않습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실이라든가 대통령 참모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UAE에 방문 가갖고 UAE에 적은 우리 저 파병 나간 장병들한테 왜그 생뚱맞는 얘기를 하는 UAE에 적은 이란이다 이렇게 내지르니까 이란에서 어땠나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이란은 우리에게 불평불만하고 그 여러 가지 위기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조심 조심해서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네. 우선 한반도의 이 안보 상황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벌써 이제 다음 화면으로 가버렸네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사실은 지금 한반도의 안보 사항이 되게 엄중하고 좀 위기로 치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해서 늘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면 지금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이 점점 몰려오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반도의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우려하는 지점이죠. 북한은 북한대로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무인기 침투 이런 것도 하지만은 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미일 안보를 강화하면서 북중러 구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북아의 안보까지도 불안정이 막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안보가 대단히 위기로 치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 되는데 왜 안보가 위기로 가느냐? 안보의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우리 군사력을 높여서 외부의 침략을 막는 거 하나 하고 하나의 축은 적의 위협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보 정부 할것 없이 공통점은 우리 군사력을 높이는 건 같이 해왔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진보 정부에서 훨씬 더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보수 정부에서도 군사력을 높이고 진보 정부에서도 높였는데 적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은 진보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적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안 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군사력을 높이면서도 북한의 위협을 낮추고 평화 체계를 만들어 가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평화가 오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하나밖에 안 해요, 두개 중에. 북한의 위협을 낮추고 평화 체계를 만드는 노력은 전혀 안 하고 우리 군사력만 높이는 걸 하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 점점 강대강으로 해서 점점 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군사력을 높이는 토의도 해야 되겠지만은 필히 해야 되는 것은 북한을 어떻게 평화체계로 만들 것이냐 이걸 토의해야 되는데 이건 아예 의제에 없어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같으면은 앞에 평화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1번이고 그 다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두 개를 같이 했는데 하나만 하다 보니까 한반도가 점점 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그 진짜 김병주 의원님께서는 이 현 정권이 기본적인 이 한반도의 안보 의식 자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정말 역대 최악의 이 안보 네. 위기 상황이 도래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한번 짚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여기 우리 실시간 채팅 이제 많이 들어왔네요. 보니까 지민장 소리님도 들어와 있고 게이트 소리 강연철님 먹통으로 나 강연철님 먹통 이분은 이 자신의 그 유튜버가 먹통이라는 얘기 아니겠죠? 저는 먹통이라고 돼 있어서 유튜버가 먹통인지 깜짝 놀랐네요. 호주님도 나와주시고요. 시작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고 지금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처음보다 많이 오셨는데 저 멀리서 또 오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안보 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 7가지 대표적인 안보 참사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이 새끼들 쪽팔려서 이 XX 쪽팔려서 이랬잖아요. 바이든 날리면 그런 얘기? 지금 이 예. 부분을 예, 예. 외교부가 원고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도 그 MBC를 네. 지금 네. 어떻게 소를 제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었고 사실 이것도 인정을 했으면은 처음부터 아니 내가 그냥 실수를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한 이틀 뉴스거리로 끝났고 우리 기억 속에도 없었을 텐데 이걸 자꾸 책임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UAE의 적은 이란이라 해서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상선들이 이동하는데 위기를 빠뜨리는 적도 있었고요. 신냉정 편향적인 외교 지금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점점 북중로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 큰 위기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30년 전에 구소련과 공산주의와 자유진영 때는 이런 구조가 돼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구소련하고 그 당시 30년 전엔 중국하고 우리가 교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교류도 안 했고 인적 교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뭐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일 북중로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1990년 이후에 소련이 붕괴되고 그 동구권 공산주의들이 붕괴되면서부터 또 중국하고 수교하고부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인적 교류도 활발하고 경제 교류도 활발하고 문화 교류도 활발하고 그래서 이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잣대 안보의 잣대로 이렇게 금을 건면은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각을 지으면은 당장 피해가 경제 피해로 오는 거고 우리 교민 피해로 오는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침범한 침략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탄을 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까지는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국가로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놨잖아요.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순간에 러시아하고는 적대국이 되잖아요. 러시아와 적대국이 되면 어떻겠어요?
당장 러시아에 있는 16만 우리 교민이 위태로워지고 또 160개 우리 기업이 나가 있는데 바로 경제 타격을 받고 그다음 러시아가 북한에게 군사 기술을 준다든가 무기를 준다든가 첨단 그럼 우리 위기로 오는 거고 또 동해안에서는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신냉전 구조처럼 한미일 북중러 구조는 갈 수가 없다. 불가능한 구조인데 이런 구조로 가면 가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문화강국으로 뻗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문화가 중국으로 뻗어가고 있고 러시아도 뻗어가고 있는데 이런 구조로 되면 문화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데는 우리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러시아 국민들의 7, 80%가 우호적인 생각을 해요. 우리 문화가 많이 뻗어나가서. 그런데 점점 적대국이 되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신냉전 구조로 가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빠뜨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가고요. 일본 강제 동원 제3자 변제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 것도 안보의 영역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것.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침범, 미국 도청에 관계된 안보 참사 이런 한 7가지를 드러났는데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는 대통령실 이전, 네. 졸속 이전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세 가지만 엄선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대통령실 졸속 이전하고 또 북한 무인기 문제와 미국 도청 문제 요 세 가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 말씀드릴까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으면 어떡하라? 주블리 김종준을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 역대 최악 안보 참사. 잠깐 저 계속 이어가면 네. 재미가 없으니까 혹시 질문 한두 번 받고 지금까지 내용 중에 하면 어떨까요? 아 좋은데 의원님 일단 한 시간을 그래? 꽉 채우고 아, 그런가요? 질문해도 되는데 아니 좋은 편하실 대로 하시죠. 왜냐하면 계속 일방적으로 네네. 강의하면은 네. 그러니까 한두 번만 딱 하고 요 세 가지를 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 네. 김병주 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네. 뭐 지금 말씀해주신 지난 뭐 역대 최악 안보 참사의 그 예를 든 부분도 있을 테고 네. 그 외에도 혹시 뭐 김병주 의원님에게도 뭐 질문 있으신 분들 편하게 네. 딱 한 번 받고 넘어가고 네, 그렇죠. 그렇죠. 한 번만 해주세요. 남영희 위원장님한테 해도 돼요. 네.